지금 공수처 수사 인력의 약 3분의 2가 감사원 압수수색, 권익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대략 맞을 겁니다. 저희가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3분의 2가 가도 얼마 안 됩니다. 그 수사 관련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죠? 뭐그 수사는 특수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감사원장과 저 뒤에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죠? 뭐 영장이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는 영장밖에 없죠. 뭐 아직 기소할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영장상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죠, 두 사람이.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공수처가 그참 형편없는 살림살이에 감사원에 감사까지 받았는데, 그 감사는 다 끝났습니까? 예, 저 기관 정기 감사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리고 지금 공수처 지금 감사원과 감사원장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거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실 압수수색했습니까? 거기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네, 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아닌 것으로 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럼 특조국만 했습니까? 여러 군데인데요. 지금 예. 저희가 한 10여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10여 군데. 네. 한 5일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명운이 달린 수사라고 보여지네요. 저희로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최선을 검찰이야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야 헌법상의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원은 헌법상의 기관이니까 이렇게 다섯 분이 쭉 계신데 법원 행정처장보다도 더 가운데에 지금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피의자예요.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지금 피의자란 말입니다. 그 뒤에 유병호 사무총장 역시 피의자. 아직도 압수수색이 착수해가지고 끝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뭐 압수수색이 안 끝났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니고요. 그럼 간단한 압수수색이 사건인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그 PC를 저희가 선별 작업을 하고 예. 있는데 현장에서 자,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권익위의 기조실장을 한 사람 실명 아시죠? 예. 그 사람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소위 모함성 제보를 했다. 이런, 뭐, 우리 법사위에서도 나온 얘기고 그렇습니다. 실명도 나오고, 기사상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기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뭐, 행시 동기입니까? 유병호 사무총장?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모함성은 동기? 아니고요. 가슴 아픈 가만히 제보를 있어요. 예, 그 정도 하시죠. 누구한테 해드려서 자, 말씀드릴 수 그리고 대통령실에 뭐 비서관인지 행정관인지 그분하고는 또 대학 동기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총장님, 서장님. 그거는 잘 모릅니다. 잘 처음 모르니까. 들어봅니다. 이게 당초에 어떻게 문제가 됐는고 하면 그 기조실장이란 분이 지금 공익신고자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원에? 말씀해 그것까지는 주십시오. 제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 그 사람이 제보한 당사자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제보한 당사자인데 지금 처장께서 공익신고자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에서 제보자인 동시에 마치 제3의 증인인 것처럼 자처했죠. 처장님. 예.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감사위원들에 대해서 이 감사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이 근태에 관련된 이 제보가 마치 신빙성 있는 것처럼 둔갑을 시키기 위해서 신고자가 증인으로 자처하면 법률상 이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해충돌 문제는 그죠? 있을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건 국가기관을 속이는 거죠. 감사위원들을 속이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 이해충돌 그걸 문제가 갖다가 있다고 봤습니다. 위계라고 합니다. 위계. 처장님이 너무 잘 알, 법률 전문가니까 아시잖아요. 이 양반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에요, 지금. 그 부분을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계십니까? 예, 저희로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이게 최우선입니다. 감사 농단이에요. 전현희 전 위원장 몇번 소환 조사했습니까? 한네번 정도 그렇죠? 왔다 가신 것 같습니다. 절절하게 진술했죠? 예, 저희가 뭐 구체적인 조사 상황은 말씀 못 드립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소환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는 뭐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네, 혐의가 어느 그렇지만 정도 잡혀져 나가면 소환 조사할 생각 있으시죠? 예, 저희가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피의자로 돼 있다고 이분들이 다 혐의가 있는 자, 것은 아닙니다. 처장님은 대한민국의 사실은 수사 전문가가 아니고 원래는 헌법 전문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오랫동안 재직했습니다.
그죠? 예, 10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소위 법의 체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기관상의 체계, 그것을 질서를 무너뜨릴 때 그걸 농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뭐 사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감사원의 지금 특정 감사와 관련돼서 누굽니까? 조은석 감사위원 아시죠? 네. 소환조사 했습니까? 아직입니다. 할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 원칙에 따라서 한다. 네. 당연히 필요하겠죠. 뭐라고 그러냐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그 무고성 공익신고라고 자처하는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의 근태와 관련된 제보가 있었으나 조은석 감사위원은 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그 중에서 특별히 무슨 변호사 사무실을 익명으로 차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실 무근이다. 무고죠. 무고로 처벌감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 계십니까, 진짜로? 예,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항상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기대할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정염식 간사님.